그 장애인분들도 다 증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수영과 인수의 그 증상도 다른데, 인수는 RP라고 이제 망막색 색소 변성증이라고, 네, 이제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부분 부분 이제 보이게 되는 증상인데요. 근데 그 증상도 너무 사람마다 다 다르고,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저하고 이제 짐 선배님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보이시는 건가 했는데, 그것도 이제 교육으로 인해서 그 시선을 또 잡는 교육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건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고,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께 제일 먼저 여쭤봤어요. 아, 이 시선이 제가 흐릿하게는 보이니까 사람이 여기 있는데 쳐다봤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 보는 것 같지 않을까요? 보이는 것 같지 않을까요? 라고 이렇게 잡는 한번 여쭤봤었었는데,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독님이 좀잘 잡아주셔가지고, 저는 좀, 네, 감독님 덕을 본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